순정 상태에서 이게 달리다 보면은 앞으로 고개는 숙여지고 머리는 들고 그 상태에서는 고개가 아프죠. 잠깐 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다 하면은 한 300km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은 목, 등,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좀 높이려고 이걸 하나 주문했죠. 먼저 기존 걸 풀어주고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 안쪽으로 18mm가 들어오고 위로는 38mm가 높아졌거든요. 이 볼트는 6mm, 20mm 볼트거든요. 한 20mm나 25mm 정도 사면 괜찮아요. 이것을 어떤 제품을 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속 깊이가 달라요. 이 속에 들어가는 깊이가 거기에 맞게 사시면 돼요. 이 볼트 살 때는 워셔도 같이 구입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선들 굉장히 선이 타이트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빡빡하게 가지고. 만약에 순정 상태에서 이걸 하신다면은 한 3cm나 2cm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이 너무 빡빡해서 이걸 이렇게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그래야 좀 여유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잔 거예요 뭐. 아니면은 선을 새로 긴 걸 주문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일이 커지죠. 이거 조일 때는 위에는 딱 맞게 위에 밑에는 간격이 약간 벌어지게. 이 자체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하면 안 되죠. 지금 핸들이 이게 앞으로 제껴진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쪽으로 하면은 이 선들이 이 두 개의 선이 빡빡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수평을 이제 맞춰주고 이걸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맞춰야겠죠. 이게 앞브레이크 선인데 원래는 이만큼 와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위로 당겨져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해요 지금. 우와, 이거 느낌이 정말 이상한데. 아, 느낌 정말 이상해요. 그동안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얼굴만 들은 상태에서 그 목이 좀 이상했었는데 등도 아프고 지금 상태는 허리를 거의 숙이지 않아요. 팔을 좀 많이 든 상태이고. 어우, 이렇게 느낌이 다르나? 뭔가가 좀 편안한 느낌이 한데 핸들을 앞으로 좀 꺾어가지고 손을 약간 더 뻗은 느낌이 나긴 나요. 클러치하고 악셀레타 선만 좀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조금 아쉽네요. 와, 느낌이 이렇게 다르나? 뭔가 좀 편안한 자세? 지금은 오후 시간이라 좀 그런데 나중에 고속도로 타봐야겠지만은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